안녕하십니까. 예, 사시면서 쟤는 얼굴도 안 이쁘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렇게 괜찮은 신랑을 만났지? 이런 생각 혹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아왔는데 좀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나도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다. 어떻게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쟤를 만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 스스로 주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 예, 아내가 주방에서 쇠고기 먹을까 돼지고기 먹을까 남편이 거실에서 난 된장찌개 했더니 아내가 강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랬대요. 예, 요즘 우리 아빠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난 다시 태어나면 강아지로 태어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듯 하면서도 먼 사이가 바로 우리 배우자와의 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우리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또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부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지 않으면 나머지 세월은 굉장히 고역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우리 부부 소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1부터 10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일일이 따지지 말자. 우리 살다 보면요, 막 이것저것 따지는데 생활을 하시다 보면 따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잔소리가 나쁜 건 아닌데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네네. 네,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아내가 옷에 머리카락 묻었나 매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도 스트레스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묻을 수도 있고 내 거 묻을 수도 있고 또 지하철에서 부비면서 묻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 남편도 퇴근하기 전에 옷 좀 털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딱 그날은 아무것도 묻은 게 없으니까 아내가 이제는 대머리랑 놀아나는구만 이랬대요. 네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네, 우리 연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묵묵해서 좋았고 또 왠지 똑똑한 것 같아서 좋았고 한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묵묵하니까 말이 없어요. 속 터져서 죽겠고 또 똑똑한 줄 알았더니 매사에 따지고 들어서 싫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다 보면 남편도 제가 항상 예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입장을 조금만 생각하면 상대방 이해하지 못할 일 없죠. 결혼이 결국 혼자가 되는 게 결혼이랍니다. 연애 때 자기 나 좋아해? 그런데 살다 보면 나가 일로 붙어갖고 너나 좋아야 이렇게 된대요. 또 같이 있게 해주세요. 연애할 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이 시대에서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대요. 사람들은 왜 결혼할까요? 물론 유머입니다.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혼할까요? 인내심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왜 재혼을 할까요? 기억력이 나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다 웃자고 하는 유머에서 나온 거지만요. 우리가 실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미울 때도 있고 헤어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강의 중에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겠다? 몇 프로? 네네. 10%. 남편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겠다? 32%. 그래서 어머 이게 너무 의외다 싶어서 제가 남자분들께 물어봤어요. 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겠습니까? 다시 딴 여자랑 적응하기 싫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적응하고 사는데 20년 걸렸는데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언제 그 시간을 보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좋아서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일일이 따지면 서로가 피곤해집니다. 술 적게 마셔라, 일찍 들어와라. 물론 좋은 말이죠. 근데 남편들 하는 얘기가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부부가 운전하고 가는데
길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남자를 보면서 남편이 당신 오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씽긋 웃더니 어머 시아주버님 어디 가세요 이랬대요. 한방 멋지게 날린 거죠. 네네. 예, 저도 결혼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일일이 저랑 성격이 너무 반대예요. 저는 덜렁덜렁하고 사람 좋아하는데 제 남편은 퇴근하면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아예 걸레를 들고 다녀요, 걸레를. 네네. 그러니까 저는 덤벙덤벙하고 막 이러니까, 예, 또 수돗물도 막 틀고서는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게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화 오래 쓴다고 이제 수화기를 들었는데 아, 전화도 오래 쓰네 하니까 전화기도 따로 또 네네 이 뭐 또 세금 나오는 것도 감춰놨다가 내가 내게 되고 왜 기본만 나와야 되는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수건도 이렇게 같이 닿는 것도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게 많은데 수건끼리 닿는 것도 싫고 수저끼리 닿는 것도 싫어서 수청도 두 개 수건도 따로따로. 왜냐하면 용변을 보고선도 손을 닦아야 되는데 손도 안 닦는 거예요. 수돗물 아깝다고. 그러다 보니까 손 안 닦은 수저로 들은 거를 수저끼리 닿는 거 싫고 또 수건도 닿는 거 싫고.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아낄 걸 아끼지 않고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 구두쇠처럼 왜 그러냐 이랬더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애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애를 위해서 내가 절약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안 맞는다고 늘 불평불만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진작 제가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나중에 예,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지고 복구하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일이 따지지 말고요. 궁금한 것은 기분 좋을 때 물어봐라. 네, 이유는요. 이성을 잃지 말고 말을 할 때는 이성을 잃게 되면 막 흥분하게 되거든요.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친정에 관한 얘기, 또 내 신체에 관한 얘기, 자존심을 건드는 얘기. 저는요 결혼해서 5년 동안 전업주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와서 능력 있는 여자 얻었다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쓸모가 없어 딱 그 소리를 하는데 갑자기 물을 맞은 것처럼 띵 이런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말에 저는 늦게까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33살에 했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하면서 애를 낳았는데 이 임신 5개월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애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서 밤낮 뒤바뀌고 막 이러니까 제가 애를 직접 키우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술이 이만큼 취해서 들어와서 능력 있는 여자 얻었다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너는 쓸모가 없어. 이 쓸모가 없다는 말에 팅 이런 거예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전업주부인 아내한테 밥순이, 식충이, 부엌대기 이런 얘기를 하는 남편이 의외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사 일을 하는 게 이게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데 부인은 전업주부예요. 남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집에서 놀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아내가 제가 돼서 출근을 하고 제가 아내가 돼서 집에서 좀 편안히 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얍 했더니 싹 바뀌었어요. 아내가 출근을 하고 남편은 이제 집에서 쉽니다. 집에서 쉴 수 없죠. 청소를 하고 나면 빨래해야죠. 빨래하고 나면 설거지해야죠. 설거지하고 나면 또 저녁밥 해야죠.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더래.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많이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머 어쩌냐 너 어제 임신했다 이랬대. 쌤통 쌤통. 예예.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아내들도 남편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눈치 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한다는 게 우리 남편들의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뭐 기업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 남편 역시도 집에 와서 아내에게 뭐 밥만 축낸다는 뜻으로 식충이 부엌되기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네, 이 후배가 있는데 제가 알려줬어요.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야, 김 부장 알지? 김 부장 부인이 한 달에 400을 번대. 아, 부러워라. 너 김 팀장 알지? 응. 팀장도 아내가 알바해서 150씩 번대더라. 이것도 좋은 말도 하루 이틀이죠. 매일매일 듣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날도 역시 술 취해서 돌아와갖고 야, 아무개 부인 알지? 300번대더라. 막 이러더래요. 나도 오늘 200 벌었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야, 니까지 게 무슨 200을 벌어. 한번 보여줘봐. 이러더래요. 장롱의 민크코트를 장롱에서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여보, 이게 400인데 반액세일에서 200에 샀어요. 이랬대요. 내가 나가면 200만 쓰겠어? 300만 쓰겠어? 우리가 집에 있을 땐 안 쓸 돈도 나오게 되면 만 원, 2만 원 보면 또 사게 되잖아요. 원 플러스 원이면 달려가서 사고 이러는데 네, 제가 그 말을 알려줬더니 남편에게 그랬대요. 내가 나가면 돈만 쓰겠어? 안 나기 때문에 안 쓰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 그 말이 쏙 들어갔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후배를 보면 뭐 5만 원 주고 사면은 5천 원 주고 샀다 그러고요. 2만 원 주고 사면 2천 원 주고 샀다고 이런대요. 그러세요? 아,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정장 한 벌 사입어! 이러면서 2만 원을 딱 주더래요. 예, 예. 그러니까는 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당당하게 내가 하는 일 얼마나 많은데 누가 뭐라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당당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전업주부일 때 보면요.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생활비 주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활비를 3만 원씩 받았어요. 그날의 생활비인 줄 알았거든요. 3만 원도 차려 열중시어 두 손으로. 네네. 그런데 돈 달라는 말은 굉장히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바하고 또 적금 깨고 보험료 해약하고 네 이런 식으로 또 금반지 팔고 이래서 매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유머 중에서 세 사서 제일 불쌍한 사람 돈 세는 사람 옆에서 속으로 같이 세는 사람. 정말 돈이 없을 땐 애들이 먹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시장에 가면 5, 10, 15, 20 이걸 세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원하는 걸 사주는 걸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이 좋은 엄마가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엄마는 왜 매일 돈이 없어요? 그리고 뭘 사달라는 왜 다음에 이러네요. 한 번은 복권을 긁었는데요. 예, 네, 천만 원. 잔회를 깨워서 2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뛰어갔어요. 이것도 손상되면 안 바꿔줄까봐 이 휴지에 앞뒤로 싸가지고 애, 너 오늘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막 뛰어가고 복권을 딱 줬더니 어머 아줌마 500원짜리 맞았네. 제가 볼 줄을 몰랐던 거예요. 갈 때 20분 걸린 거리 올 때 2시간 걸렸어요. 애는 등에서 울고 저는 저대로 울고 예,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그때는 왜 돈이 없으면 애들은 왜 먹고 싶은 게 더 많고요. 양념 하나 때리면 다 떨어집니다. 돈이 없는데 어른도 먹고 싶은 게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일이 따지지 말고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흥분한다고 할 말 다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말은 또 행동과 달라서 네, 이렇게 우리 여성들은 이게 언어 능력이 남자들보다 뛰어나서 비수 같은 말을 딱 하면 남편들은 그거 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남편들이 우리 아내한테 해줬을 때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또 친정 얘기잖아요. 너의 친정은, 니네 친정은 막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왜? 제가 일남 사녀 중에서 큰딸인데요.
엄마의 욕을 먹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큰 며느리로서, 어머니가 빨리 올라와 이러면 아침에 올라가서 이제 집으로 가 이러면 올라가서 갈할 때까지 계속 어머니 심부름하고 무릎 꿇고 어머니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야, 누가 어떻대더라? 이러면 아, 네. 또 맞장구를 쳐야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날 거 아니에요. 맞장구를 안 치면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너는 그 사람하고 친하냐? 나랑 친하냐? 네. 그럼 이제 어머니한테 아, 그 사람은 왜 그런데요? 왜 어머니한테 그런데요? 이제 하면 어머니가 이제 제가 미워질 땐 그 상대방에다 전화를 거셔요. 우리 며느리가 당신 흉 봤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나중에는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으니 내가 어떤 시어머니가 될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네, 제 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할머니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월이 스승인 것 같습니다. 네, 3은요, 335 어울려 다녀야 됩니다. 집에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집에서 계속 있다 보면 외부의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가족을 이해하고 자식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대인관계를 해야만 우울증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늘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애들도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엄마가 뭘 안다 그래. 엄마는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러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아,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젊은 총각들이요. 원하는 아내상이 밥은 못해도 좋아. 살림을 못해도 좋아. 그런데 전문적인 자기 일을 갖고 있는 여성을 원한다고 나왔대요. 애를 낳고 누웠다가도 일을 해야 되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 그러니까 살림은 못해도 좋고 내가 같이 도우면 되지 이런데요. 왜?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게 혼자 살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제 집도 장만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면 네, 돈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해요. 제 아들이 30살인데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서 아들 언제 결혼해요? 언제 결혼해요? 묻길래 제가 한 번 더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능력만 되면 한 번 더 가고 싶네. 네네. 다시 간다면 어떤 분을 만나고 싶어요? 결혼을 또 한 번 한다면 어떤 분 만나고 싶어요? 네, 제가 여쭤보면요, 여성분들은 아예 한 번으로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성분들은 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살았던 아내랑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의 성격이 이래서 저래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만 재혼을 하면 그 이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혼 성사율을 보면 그래도 살았던 아내, 살았던 남편하고 비슷한 배우자하고 그 호감을 느낀대요. 네네, 익숙해져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3, 3, 5 사람과 어울리고요. 4.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네. 저는 어느 때 보면요. 남편이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쩝쩝거려? 이랬더니 나 원래 쩝쩝거렸어. 이러는 거예요. 저 은사님이 제가 우울증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모가 너 집에 가서 남편의 장점 100개를 써와라. 한 가지도 없는데요. 아니다, 숙제다.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키는 작아가지고 하는데 장점으로 쓰려니 키가 아담해. 평소에 대머리야가 아니라 머리숱이 적으니까 샴푸가 들들어 해갖고 억지로 100개를 썼더니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10가지도 없고 한 가지도 없어요 하는데 나중에 100개를 채우다 보니까 막 쪼갠 거예요. 네네. 성격도 매사에 따지기는 하지만 실수가 없다. 이거를 성격도 매사에 따지면서 신중하다. 네,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100개를 쓰게 된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그걸 줬더니요.
내 장점이 이렇게 많았냐? 이러면서 나 이렇게 괜찮은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이렇게 유머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 남편이 야, 네가 얘기하면 웃는 사람이 있냐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막 티 부르면서 배꼽을 잡고 웃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편하고 나는 서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장점을 보려고 하면 장점만 보이고요. 단점만 보려고 하면 매사에 단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랑하려는 거, 좋은 거, 나보다 나은 점 이런 거를 애써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네, 오! 오는요. 오해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네, 상대방의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아야 될게요. 저 전업주 볼 때, 네, 남편의 수첩을 딱 봤어요. 다 여자 전화 보는 거예요. 여자 번호.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아니 무슨 수첩에 웬 여자 번호가 이렇게 많아 오해를 했습니다. 직접 걸어봤습니다. 그래놓고서 얼른 끊고 또 걸었다 얼른 끊고. 네,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남자들 명함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의심이 가는 건 바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립스틱 자국이 있다? 그러면요. 지하철에서 묻을 수도 있거든요. 립스틱 어떤 여성분이 이런데요. 립스틱 색깔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남편이 오히려 미안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한답니다. 네, 다음부터는 분홍색으로 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해하려고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요. 하나는 오늘을 감사하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아침에 다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하도 무서운 일도 많고 또 네, 사고도 많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가족들이 모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게 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네. 또 제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것도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래요. 엄마,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래요. 엄마 힘든 거 없어. 그런데 매일매일 정말 앞만 보고 23년을 달려왔는데 코로나 있으면서 일을 많이 일이 줄인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달에 한 건, 네, 어느 달은 다섯 건, 그러다가 취소 네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TV 생전 안 보다가 TV를 막 트롯도 막 보고 흥얼흥얼 거리고 이러니까 아들이 좋으면서도 엄마가 혹시 우울해서 저런 게 아닌가 이래서 엄마 괜찮아. 글을 쓰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막 인터넷 검색어에 사연 공모 해가지고 라디오 공모 사연, 네네. 또 사연 공모하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문고에 사연을 써가지고 상품권 받고요. 어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사연. 제가 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20kg를 뺀 적이 있거든요. 네, 20kg를 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써서 하니까 제가 절실했던 이 심정이 고스란히 되니까 또 은상. 그래서요. 네, 이렇게 사연을 하면서 저는 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행여라도 우울할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랬거든요. 전에는 엄마 취직하기 너무 힘든데 엄마 80까지 일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얘한테 바보도 먹긴 틀렸구나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돈 버는 게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겪어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를 저는 또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네, 돈의 귀한 거, 돈 벌기 힘들다는 거 느끼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힘듭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건강을 해쳐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해친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돈을 다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움직이고 어떤 저도 이제 좋은 강의가 있으면 듣는데 어떤 분이 하는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움직이라는 거. 그 앞에 공원도 돌고요. 네, 이렇게 걷는 거를 많이 걷게 되면 네, 우리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막 쏟아진답니다. 저는 뭐 이름 이런 거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도 못 외웁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서 TV 보면서도, 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 긴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파서 누워있으면요. 남편들 집에 들어오기 짜증납니다. 네. 예,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어요. 아내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갖고 이제 집에서 관을 내가는데 계단에서 툭 부딪혀갖고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년을 살았대요. 5년을 더 살았대요. 5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셨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조용, 조심, 조심, 조용, 조심, 조용, 조심 이랬대요. 또 살아날까 봐. 예. 예, 또 어느 남편이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얀 시트를 덮어줬대요. 그래갖고 침대를 막 이렇게 영안실로 옮겨가는데 남편이 부인 치마를 이렇게 잡으면서 여보 나안 죽었어, 여보 나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랬더니 부인이 손을 탁 치면서 여보 의사가 죽었다 하면 죽은 거예요 이랬대. 예. 다 웃자고 하는 거지만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차피 정해진 거는 우리가 상황은 바뀔 수 없지만 마음이라도 긍정적으로 갖게 되면 우리가 웃게 되잖아요. 웃는 얼굴에 복이 들어온다고 인상 이렇게 쓰는 것보다 막 웃다 보면 복이 이렇게 가다가 그래 이왕이면 밝은 사람일 때 가볼까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또 가족들이 저녁에 모여서 침울한 분위기보다는 이렇게 엄마가 웃고 이러면 우리 엄마가 웃는 얼굴이 너무 좋으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해야 웃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저도 막 운동 프로그램 보면 관심 있게 보는데 이 뱃살을 빼고 싶다 이러면 망치 다이어트를 하라고 나왔어요. 예, 싫은 사람 생각하면서 망치 뭐야 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싫은 사람 딱 생각하면서 하나 둘. 네. 뱃살 빠진다서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 딱 마음속에 우울하고 이럴 때는요. 평소에 쓰는 욕을 번호에 저장을 시켜놓으세요. 평소에 미운 사람, 미워하면 누구 손에? 내 손에. 그러니까 미운 사람 번호를 딱 적어놓은 다음에 너무 밉다? 아저씨 1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번. 그 대신 욕을 써놔야 되겠죠.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 대신 욕을 하면 입이 거칠어지니까 아저씨 3번! 이렇게. 어머니 1번! 이렇게. 제가 이거를 알려줬더니요. 주부대학에서 시어머니가 막 잔소리했대요. 너는 친정에서 도대체 뭐 배운 거야? 막 야단을 치시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1번 이랬대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아가야, 너는 2 곱하기 3이다. 이러시더래요. 이분은 또 원로대학에서 저에게 들으신 거죠. 그래도 안 풀리면 8승 내지는 무한대 할수 있겠죠. 저랑 같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가장 소중한 네.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내가 열받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 한 시간 동안 화를 낼 때의 독소가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왔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안 좋고 삭히는 것도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같이 지켜야 됩니다. 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죠. 우울증은 분명히 병이거든요. 우울증의 특징은 빨래를 널다 말고도 뛰어내린 게 특징이랍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뭐 남편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한대요. 네. 그 뛰어내렸다가 살아나신 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냥 빨래를 널다 말고 울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저도 주부 우울증 극복한 유머 강사 1호 이렇게 앞에 타이틀이 항상 붙어요. 저도 우울증 때문에 정말 이 4, 5년 동안에 네, 체중이 25kg까지 빠졌었어요. 매일 죽어야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러니까요. 막 기분 좋은 사람도 제 얼굴을 딱 보면 본인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왜? 표정이 이렇게 이러니까. 그리고 술을 매일 동네 엄마하고 가위바위보 원샷, 가위바위보 원샷. 이거 지는 날은 가위바위보 지는 날은요. 술 맛도 모르면서 하루에 4, 5잔.
네네. 그래갖고 쓰러져 자는 거예요. 자다가 애가 없어져서 막 보면 저 구석에 쓰러져 자고 있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병들어 있었던 거죠. 제 아들이 지금도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엄마가 술집 하는 줄 알았어요. 이래요. 그리고 얘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맹구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어서 아이가 목소리가 이런가. 아들은 그거 사실까지는 모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우울증이었어요. 매일 죽고 싶다. 사는 게 싫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암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도 없는 거죠. 왜?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은 15%, 그 옆 사람은 12%, 그 옆에 옆 사람은 6%가 행복하다고 어느 교수님 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우울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울하면 옆 사람 우울해, 그 사람 우울해. 이렇게 행복이 전염되듯이 불행도 전염이 되고 우울함도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만 만나면 나도 우울해져 하니까는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재미있는 거 읽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내 아이를 위해서 매 엄마가 이러는 것보다 아이를 보고 웃고 네네 그래서 매일 거울 보고 연습을 한 거야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는 거 아이 아이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하고 팩을 매일 붙였어요. 제가 좋은 점이 있다면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 순간 지나면 커피 마실래? 이랬어요, 저는. 예, 남들은 속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싸운 건 방금 끝났기 때문에 커피 마실래? 마시고요. 얼굴에 팩 붙여주고 나도 팩 붙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싸웠다고 밥 안 해주고 이런 분 계시면요. 밥은 드리면서 싸우세요. 왜? 먹는 거 갖고 그러면 치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는 일주일에 7일씩 싸우고요. 휴일엔 2탕 뛰었어요. 왜 성격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남남끼리 만나서 성격이 맞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또 보면 나는 생전 싸우지도 않아요.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왜? 싸워야 상대방이 무슨 불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좀 싸우세요. 왜? 잔잔한 호수에 밑에가 썩었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평소에 네가 왜 나한테 밥도 안 해줘? 너는 왜 늦게 들어와? 이런 말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네, 싸우라고 해서 뭐 지금부터 방송 들으신 분이 뭐 싸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적당한 다툼이 있으면서 상대방의 불만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또 아까 어디까지 했죠? 육체적으로 건강 챙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챙기시고요. 70%의 만족을 해야 됩니다. 완벽을 생각하면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막 그거 갖고 따질 수도 있고 한데요. 네. 70% 만족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감사하거든요. 그래,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70% 이게 어디야? 행운의 세븐이잖아, 세븐.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러는데 실패했다고 막 불만 갖게 되잖아요. 2kg도 빠지면 그건 다행인 겁니다. S라인, S라인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는 S9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S9. 이 라인도 굉장히 애썼다는 거죠, 이 라인도. 예, 너 배 나왔네? 나는 배가 나온 게 아니야. 가슴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예, 예. 예. 살 얘기는 살살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아니, 뭐 밥 한번 사주지도 않으면서 왜 만나기만 하면 체중 얘기하냐? 살살 얘기하냐? 살살 얘기해, 이래요. 저는 너무 힘들었을 때 별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 그때 별거 했잖아, 이래요. 별거가 별거 아니라서 합쳤다, 제가 이랬거든요. 예, 별거 했을 때 친정에 갔더니요. 친정도 처녀 때의 친정이죠. 그게 결혼하고 나서 가니까 손님이 들어요, 손님. 전화 이렇게 걸 때도 엄마 눈치 보이고요. 밥 먹을 때도 아, 저거 시집보내 저러고 있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남편 밥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지금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불만스러워요. 왜 남편은 남들은 숱도 많은데 왜 머리는 적어야 키 큰 남자도 많은데 연예인을 기준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네. 네? 연예인은 연예인일 뿐이고요. 그냥 보는 거로 만족을 해야 돼요. 왜? 현실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네, 보기만 하고 그냥 위로 삼으세요. 그래도 이 방, 저 방에도 어떤 방? 네, 서방. 이 집, 저 집은 어떤 집? 네, 아내. 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괜히 뭐 203호, 403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편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꼭 누구랑 비교해서 옆집 남편은 자상하고 옆집 누구는 돈도 잘 벌고 뒷집 아내는 부수입도 많이 벌어오고. 그런데요. 다 들어가 보면 403호나 203호나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 그래서 내 남편, 내 아이의 아빠, 또 내 아이의 엄마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어떤 주부가 있는데 남편이 허간 날 놀아서 정말 끼니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온 거예요. 동네 할머니가 어머 남편이 취직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남편을 바꿨어요. 이랬대요.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70%의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공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환경도 공부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매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우리 엄마 아빠 공부 못했던 것 같아요. 척 보면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가 아이한테 야, 너 내일도 50점 받으면 니네 아빠 안 한다 그랬어요.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저씨 다녀오셨어요? 이랬대요. 예. 이런 걸 들으면서 그래 아이가 건강하면 되지 무슨 성적이 뭐 그렇게 대수야.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고 미술 그린 애들은 미술 그리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소질을 개발해 주는 게 우리 또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 막 싸우면 저희가 불안해갖고 네,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싸우지? 또 잠잠하면 하나 기절했나? 뭐 이렇게 보면 예, 부모님들이 의견이 안 맞으니까 싸웠는데 그건 부모의 일이고 그래서 저도 제 아들한테 부모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이 다음에 너가 부모 됐을 때 잘하면 된다. 저는요 어떤 거에 불만이 생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불만이 생기면 부모님이 나한테 과분한가? 내가 부모한테 과분한 딸인가? 또 학교 다닐 때 학교가 나한테 과분한가? 내가 학교에 과분한 학생인가? 또 직장에서 불만이 있을 때는 내가 직장에 과분한 존재인가? 직장이 나한테 과분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주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변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변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팔다리를 주물러 줘라. 팔다리 주물러 줘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네. 안마기를 사갖고 가다가 저랑 만났어요. 이거 뭐예요? 이랬더니 예, 남편이 퇴근만 하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다 아프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주물러다 하면 손이 너무 아파서 안마기를 샀대요. 안마기. 네네. 등 남편들 나이 들면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등이 가렵다고 하나 이랬더니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긁기 싫으면 이 뭐예요? 효자손으로 긁어주는 거예요. 효자손으로. 그런데 팔다리를 주물러줘라. 아내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가사 일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팔다리.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또 팔다리 주물러주면 서로 스킨십을 하면은 서로 그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랑 물론 좋죠. 그런데 가족끼리 무슨 사랑을 해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아, 우리도 하기 싫거든. 뭐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팔다리 주물러 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내가 집안일하고 밖에 일까지 겸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남편 20년 동안 사회생활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정말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또 구구절절이 핑계대지 말아라. 네, 구구절절이 핑계대지 말고요. 구구절절이 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집집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없대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돈 많은 집은 또 딴 거 고민이 있고요. 예. 네, 또 어느 진짜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많이 아픈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냥 구구절절히 핑계대지 말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 그리고 10은요. 십시일반 나누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시일반 나누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부부 소통에 대해서 네, 이렇게 1부터 10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상처 주는 말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상대방이 그 뭐예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꼬집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는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아이고 이 머리털이 하나 없네. 뭐 이러면 또 어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 이런 얘기, 신체적인 단점을 꼬집거나 아니면 능력.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월급 기껏 갖다 준대 애게 고작 꼬래 이런 말 제일 싫대요. 아 남자라고 꼬래 또 애게 봉투 보고 애게 이거 그게 뭐 쓸 거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특히 요즘요 저도 돈을 벌어보니까 돈 버는 거 정말 힘듭니다. 쓰는 건 잠깐인데 버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 아들이 엄마 가계부 좀 써봐요 이래. 야 이놈아 수입이 없는데 무슨 가계부를 써 이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괜찮아지면 엄마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예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스타일. 우직한 스타일 추진력 있는 스타일이면 이런 분들은 결론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말 많은 거 싫어하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따지지 말고 결론만.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딱 보여주면 이런 남편들은 생활비 갖다 줬는데 5만 원 남았어요. 끝. 그런데 매사에 따지는 형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뭐 누가 그랬대. 통계는 뭐 몇 명이나 나왔대.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대충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콩나물 1,000원, 두부 1,000원, 그래서 5만 원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분파 있잖아요.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가계부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은 칭찬만 하면 모든 거 다 줍니다. 칭찬. 여보, 너무 멋쟁이라고 옆집 아줌마가 당신만 보면 탤런트 같대요. 이래. 탤런트 중에 다 잘생긴 탤런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탤런트라고 하면 이래요. 아 누가 밥 먹을 때마다 물어봐. 누가 나 멋있다고 했지? 아 옆집 아줌마. 누가 멋있다고 그랬지? 뒷집 아저씨.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찌 보면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죠. 돈 안 드는 거니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정말 우직해.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말이 없어. 못 박을 때 이건 남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체구가 적어도 무거운 거 들 때는 여자보다 훨씬 힘이 낫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아내들의 든든한 울타리는 남편이에요. 남편. 네. 우리 자식들도 남편이 아빠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엄마를 더 존중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건 미운 거고. 그리고 다음은 착질남 있잖아. 한 직장에 20년, 30년 이게 근속자들 그런 남편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요. 예. 막 따지는 거 싫어하고 좀 느리게 얘기하면 돼요. 예, 느리게. 왜냐면 이런 분들은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장기 근속자들은 거의 이런 우유부단형들이 그냥 뭐 기분대로 직장 옮기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나가자 이런 힘 뭐든 리더가 되기를 원했던 이런 성향에게는 결론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 남편이 얘기 자취정 듣는 거 싫어하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여보 나 말이지 여보 나 말이지 이러시지 말고 그리고 매사에 아주 그냥 쓰는 것도 글씨체도 그냥 삐뚤거리는 거 없이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꼼꼼한 이런 분들은 네, 다 자초지정을 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노래방 이런 거 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칭찬을 하면 돼요. 이런 분들은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칭찬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이게 성실 그 자체 성실 이런 분들은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변화무쌍하지가 않으니까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돈 관리를 누가 해야 될까요? 돈 관리 누가 해야 될까요? 돈 관리. 네. 돈 관리는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네네. 꼭 여자라고 하라는 법 없고요. 남자라고 하라는 법 없거든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로 하지 말고요. 말은 긍정어로 하는 거예요. 여보, 일찍 들어와. 매일 늦게 들어오고 그러지 말고 막 이러지 말고요. 여보, 당신이 오늘은 술을 조금만 마시고, 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런 거 흐트러 놓지 마가 아니라 당신이 정리정돈을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긍정어로 얘기했을 때 남편들이 더 잘 듣는답니다. 네네. 이게 말씨에 따라서 상대방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화장품 판매를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때마다 1등 하십니까? 저요? 저는 한마디만 잘합니다. 아파트를 방문해서 띵동 안에서 아줌마 딱 나오면 아가씨 엄마 집에 계세요? 이런데요. 제가 아가씨를 보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왜 본인이 아줌마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 한마디. 예,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자분들을 딱 보면 결혼하셨어요? 이러고 물어봐요. 제가 보기엔 두 번도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돈 드는 말이 아닌데도 남의 염장 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시지 말고 상대방을 딱 보면은 칭찬거리가 뭔가를 먼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러면 여보, 오늘은 피곤해 보이니까 좀 쉬세요. 이렇게. 그래갖고 말을 시키지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나 지나가다 멋진 사람 있어서 당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네, 남편 그래도 우리 요즘 음식점에 가면은 부인인지 애인지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남편들은 가족들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부부끼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말투를 많이, 말씨를 많이 바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남편, 아내에게 고운 말 한마디, 긍정적인 한마디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